한국전쟁 발발 직전 출시됐던 화랑담배 가격은 3원. 당시 책 한 권 값이었습니다. 이후 1958년에 나온 아리랑이 25원이었고요. 1974년에 나온 거북선과 80년에 나온 솔은 각각 300원과 450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1,000원대에 팔린 디스는 현재 2,000원, 에세는 2,500원인데요. 내년 1월부터 2,000원씩 인상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유례없는 인상폭의 매점 매석도 극성인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편의점에서는 한 사람당 담배 두 갑씩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달라, 더 못 준다는 소소한 실랑이는 일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또 고객은 우리가 숙아놓고 넣어놓고 안 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 막 은수롭게 외웠고. 흡연자들도 속상하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 팔죠 이제. 따져보죠. 여러 군데 가야지 살아보죠. 한 사람당 두 보루씩 구입할 수 있는 대형 마트에서는 대부분 담배가 매진입니다. 쌀 때 조금 더 사두고 싶은 것은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차익을 노리고 많은 양을 사재기 하는 매점 매석 행위는 분명 골칫거리입니다. 지난 9월부터 담배 제조업체들은 이전보다 4% 정도씩만 더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점 매석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그래도 사재기 열풍이 이어지자 정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강경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가격을 올린 뒤 담배 케이스 디자인을 바꾸거나 올린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매점 매석 방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가격 인상에 맞춰 디자인을 바꾸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중독적으로 결정된 상황인지 같고 다른 어떤 게 없어요. 갑자기 이뤄진 어떤 카테스에 이어진 그런 부분이라서. 다양한 대응책 속에서도 이어지는 담배 사재기 열풍은 올 연말 진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